자, 위메이드 우리 쪽의 기준에서는 그나마 주력에서 SK 하이닉스의 변동이 신고가 50일 신고가를 넘기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쪽으로 향해 갔다라는 거 그거 하나하고 위메이드 쪽의 변동성이 지금 65,000원 개장 추고 좀 뚫고 65,600원까지 형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재차 이제 그 매수세을 내드리고 있는데 개장 초에부터 뭐 위메이드는 계속해서 떠 있었어요. 어제 심야 시간에 위메이드에 대한 전략 1시간 녹화를 해드렸고, 그리고 녹화해드린 이후에 오늘 개장 초에도 일단 뭐 위메이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고, 결론적으로 위메이드는 뭐 오픈 대서의 흐름도 지금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전에 52주 20 거래일 고점이죠. 20 거래일 고점에 이 62,600원을 찍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이 깊어가지고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흐름을 다 이겨내고 지금 52주 신고가까지 넘겨놓은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메이드 이제 오늘 이 흐름이 뭐 프로그램 쪽이나 기관들 쪽 추정치도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인 선호 창구는 일단 뭐 그렇게 물량을 크게 받은 쪽은 없어요. 개인 선호 창구 물량 크게 받은 쪽은 없고 어쨌든 프로그램 쪽에 매수 일부라도 유입되는 흐름 속에서의 기준이 설정돼 있고 에코프로 BM의 수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우리는 그 수주 부분을 그렇게까지 월등하게 어마어마한 내용이다라고 설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갭상승이 나온 에코프로 BM 또 2차전지 부분을 들여다는 보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편입의 설정을 잡겠다 하는 거는 단한 종목도 안 나와요. 대신에 위메이드 쪽의 기준의 거래 대금이 지금 뭐 다른 쪽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편이죠. 그래도 거래 대금 뭐12 수준 뭐 그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신고가를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작품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거래 대금 1위가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쭉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500만 주 넘길 것 같아요. 양봉으로 끝나야 되는데 양봉이 아니면 추이 추세 기대할 수도 없고 뭐 에코프로를 왜 봐요?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투자 경고 우리 안 본단 말이죠. 그래서 세 종목, 네 종목 얘도 300만 주 터져야 된다 그랬는데 30만 주 갖고는 우리의 기준에 안 맞아. 얘도.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 종목이라서 이왕이면 이제 프로그램 쪽도 들어오고 가격 반발력이 있었기 때문에 두 차례 강력한 신규 편입에 대한 문자를 드렸는데 마지노선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81,900원 혹은 8만 원 그때 공식적으로 이제 거기까지 깨진다면 물량을 정리하고 대처할 겁니다. 뭐 비중을 많이 들어갔든 어찌됐든 추세가 일단은 꺾였다 아니다 수급도 불편하고 거래도 불편하다 하면은 일단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가격 반발력이 나오고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렇다면은 비중 유지 신규 편입 가져가는 쪽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두산 로보틱스가 6위고 그리고 7위, 8위, 9위, 9위에 얘는 어차피 이제 신고가를 내줬어요 오늘 신고가를 뭐 크게 넘겼던 적게 넘겼던 넘겼고 그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색기에도 뭐이 종목도 뜨겠죠 15%면은 근데 우리 쪽 입장에서는 변동성 매매 기준의 설정 범위를 제한적으로 놓고 들어간다 그렇게 일단은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위메이드 앤캠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기에 좀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검색기에 이제 떠 있는 이런 종목 위주에서 좀 들여다보는 기준 설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메이드의 경우가 거래대금 지금 딱 10위? 11위? 예. 요 부분이 이제 그 고점을 계속 넘겨가는 흐름이잖아요. 66,000원, 7,000원까지 치고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위메이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추가 편입 또 나가는 거죠. 66,500원에 녹화하는 사이에. 계속 들어갈 겁니다,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기준에서 심야 시간에 교육도 해드렸고 문자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흐르면 이제 조금 위메이드에서 이제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뭐 프로그램 쪽의 매수가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라서 일단은 1차 변동성의 부분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더 두고 지금 아직 9시 반도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변동률인데 급격히 꺾여져서 눌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좀 들여다보겠다.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다시 검색키로 넘어와서 보시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진입 이후의 수익 범위 이쪽에 밑에는 안 나오는 여기 나와 있죠. 5% 진입 이후의 수익 범위 형성돼서 나와 있고 이 부분을 유지를 하면서 대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V10이나 이런 쪽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V930에 이미 이렇게 설정이 돼서 포착이 돼서 나와 있다.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요 기준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범위였는데 이런 부분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죠. 이걸 왜 놓쳐? 그래서 검색기 좀 많이 좀 활용을 하시고 또 제대로 활용하시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위메이드 부분 일단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어제 아가나 이제 교육해드렸던 PPT 끄집어내서 또그 부분도 같이 볼 겁니다. 최대한 위메이드부터 좀 빠르게 어제 야간 교육 내용을 좀 잘라 주십시오. 그리고 15% 넘기면 우리는 위메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15% 넘기고 나서 꺾이면 그때는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할 겁니다. 그건 염두에 두십시오. 양봉 일단 안 잘라요. 차익 실현 굳이 안 해요. 음봉으로 꼬리가 밀리면 오늘의 기준에서는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외부에 계신 분들 위메이드 그 전략 부분 보시려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요 밑에 유튜브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넘어오시면 요런 유튜브가 나와요. 요 기준에 요 메인 화면 어제 야간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어제 야간 요걸로. 그래서 요 내용 범위를 넣어주시고 위메이드부터 빠르게 잘라서 위메이드 넣어주시고 장중에 김민지 아나운서든 해서 위메이드 그 교육자료 위메이드 지금 위메이드를 몇 번을 얘기하는데 교육자료 좀 뿌려주세요. 한쪽에서는 지금 뭐 매직 계산기 찍 하고 하느라고 없어. 정신이 없어. 위메이드 같이 넣어주세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전화하셔서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일단 뭐 오늘 기준에 위메이드하고 하이닉스 움직임하고 두산 로보틱스 빠르게 돌리는 거 그리고 소부장 쪽이 오늘 조정이 좀 깊어요. 생각보다 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제 있는 게 아니고 52주 신고가 이후에 조정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한다. 위메이드 아직까지 계속해서 매수 전략입니다. 한번더 매수엔 또 나갑니다. 67,000원 매수 기준으로 또 설정을 합니다. 67,000원 없으신 분들은 계속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